폐지되는 임대사업자를 위한 세제지원 보완조치 법령이 개정됐는데요. 자산 내용 지금 알아봅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지난 8월 폐지되는 임대사업자를 위한 세제지원 보완조치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 법령이 개정된 걸 확인하고서 행동을 취하겠다, 자진말소하거나 임대주택을 양도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법령이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지난 10월 7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각각의 시행령으로 설명을 드린다는 건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싶어하는 법령이 개정됐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일정 요건을 확인하신 다음에 필요하시다면 자진말소하시거나 임대주택 또는 거주주택을 양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민특법 제6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보시겠습니다. 앞으로 폐지가 되는 유형의 임대사업자를 자진말소할 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랑 제11호를 보시면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중에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 매입 임대주택 또는 단기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 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이게 바로 자진 말소죠. 이때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가 가능하다. 물론 자진 말소는 가로 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이 말은 곧 자진 말소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게 됩니다. 이번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분이 담겨있는 조항입니다. 22항 나목을 보시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되고 임대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이 말소된 날에 해당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요. 1, 2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는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임대주택의 요건인데, 그 중에서 1번을 보시면 임대사업자의 임대 의무 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 이게 바로 자진 말소죠. 물론 자진 말소는 같은 법 제43조 민특법입니다. 임대 의무 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로 한정한다. 그러니까 4년짜리면 2년, 8년짜리면 4년, 절반 이상을 임대했다면 자진 말소하더라도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임대기간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본다라는 뜻인 거고요. 두 번째,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 이게 바로 자동 말소인데, 이때 마찬가지로 단기 임대 경우에 4년째 말소가 됐다 하더라도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 요건 5년이죠. 그 5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임대 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22항 마목을 보시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이런 정비사업 등으로 공사 끝나고 나서 새 아파트가 됐을 때 아파트다 보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해서 임대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해당 주택이 멸실될 때 그때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라는 게 담겨 있는 조항입니다. 내용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3항을 보시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즉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1호를 보시면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 이게 바로 자진말소죠. 물론 자진말소는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만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2호를 보시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래서 자진말소든 자동말소든 그 말소된 이후에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게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이번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담겨 있는 조항입니다. 1항 2호를 보시면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한 날 해당 목에서 정한 임대 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라는 건데, 이게 바로 자동 말소입니다. 자동 말소의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기 위한 임대 기간 요건 5년 이상이죠.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라는 게 여기 담겨 있고요. 1항 2호 3목을 보시면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 이게 바로 자진말소죠. 물론 이때는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이때 등록말소 이후에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기 위한 임대기간 요건 5년이죠. 그 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즉 1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물론 이때에도 임대기간 요건 외에 기타 다른 요건은 다 충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진말소의 경우에도 1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해주겠다라는 게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5항 마목을 보시면 앞번과 마찬가지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이렇게 정비사업 등으로 공사 끝나고 나서 새 아파트가 됐을 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해서 임대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해당 주택이 멸실됐을 때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서 자동말소의 경우에는 언제 팔든 양도세 중과 배제가 되고요. 자진말소라면 1년 이내에 양도했을 때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해주겠다라는 게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칙입니다. 부칙의 핵심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은 10월 7일 날 개정이 됐는데 실제 이 개정이 되기 전에 자진말소했거나 임대주택이나 거주주택을 팔았던 분들, 이분들을 구제해주기 위한 경과 규정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민특법이 개정이 된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자진말소하거나 임대주택이나 거주주택을 팔았을 때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라든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게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는 종부세법 시행령입니다. 제10조 3항을 보시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징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핵심 내용은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돼서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기 위한 임대기간 요건 5년 이상을 채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경감받은 세액이나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징하지 않는다라는 게 담겨 있고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마찬가지입니다. 공사 끝나고 새 아파트가 됐을 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해서 임대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징하지 않는다라는 게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폐지된 임대사업자를 위한 세제지원 보완조치 법령들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확인하고 싶어하는 법령들 개정이 됐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정 요건 잘 체크하시고요. 필요하시다면 자진말소하시거나 임대주택 또는 거주주택을 양도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